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미래세대우의 상해연구소 이인구 소장님을 2교시에 모실 거고요. 채팅창에서는 오늘 2% 퇴근 못하겠다, 집에 가면 많이 혼나겠다 걱정해 주시고 계신데요. 저도 걱정입니다. 예. 자, 이인구 소장님 말씀 좀 들어보죠. 오늘 이 소장님께는 요즘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그리고 변화가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 또 많이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현지에서는 등등 그런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연결되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세대우 상해사무소장 이인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네. 네. 항상 모실 때 보면 좀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 작년에 9월 달에도 증시 폭락하던 날에, 네. 작년 9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폭락하던 날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댓글에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 네. 뭐 지금 미국 뭐 애플 뭐 다 떨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중국이냐 뭐 이런 말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어떻게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중국 주식에 관한 이야기긴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는 뭐, 예. 지난해부터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지난해 펀드 열풍이었어요. 펀드 전성시대.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사실 전통적으로 개인들 표현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뭐 산후도 있고, 네. 부추. 지난번에 안효아 교수님 나와가지고 부추가 왜 부추인지도 설명해 주셔서 봤는데, 네. 네. 부추라는 표현도 있고,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약간 네. 주식, 예. 아니, 도박하듯이. 옛날에는 그래서 거래비 중에 한 9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그 기사를 보니까, 예,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기관의 비중이 2011년에 7%에서 지금 한 25% 이상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 이제 기관이 많이 주도하는 장세로 변했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작년이 아마 중국의 본격적인 기관화 장세의 시발점이 아니었나. 마치, 네. 제가 이제 2000년 중반에, 그때 제가 2005년 입사인데, 네. 그때 한창 펀드 열풍이 열었던, 그랬던 그 열기가 지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펀드 열풍을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적인 사례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먼저 그 이야기부터 좀 드리고,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좀 공유하자면, 자, 요 그림 되게 어색하시죠? 이런 사진. 무슨 사진일까? 한국에서는 이런 종류 사진 보기 참 어려운데요. 네. 중국에서는 온라인상에서나 아니면 위챗에 있는 모멘트에서나 이런 사진, 이 사람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초상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서 눈을 살짝 가렸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팡다라는 중국에서 거의 손꼽히는 가장 큰 그 자산운용사에서 스타 펀드 매니저입니다. 네. 이게 이 사람이, 예. 왜 이렇게 표현했나 보면 제가 이제 중국어 공부도 할 겸 알려드리자면 이 사람 이름이 짱쿤이거든요. 짱쿤. 쿤입니다. 쿤. 예. 쿤쿤 뿌라오. 쿠나쿠나 늙지마. 란초 따오라오. 란초는 이제 블루칩이거든요. 블루칩은 뭐 늙을 때까지 뭐 영원히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쿤쿤 용감 페이. 쿤쿤 용감이 나라. 아이쿤
용샹쇠이 그러면은 아이가 중국 발음으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푼 사랑에 영원히 뒤따를게. 자, 이건 누가 봐도 이 사람의 펀드에 가입한 개인이겠죠. 어허. 이 사람 네. 펀드에 가입했더니 이 사람이 작년에 운영했던 주력 펀드 수익률이 84%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펀드들도 많이 운영하는데 이미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매니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이 지금 펀드 열풍과 함께 펀드 수익률이 급격히 좋아지면서 이렇게 펀드 매니저를 마치 스타처럼 우상화하고 이렇게 사랑의 표시를 뭐 날려주고 뭐 이런 예. 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펀드 매니저가 이제 국민 스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국민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이 금융업계,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네. 네.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국모 펀드가? 80%. 이 사람이 운영하는 수익률이 80% 정도 됐고요. 대단한데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셔도 지난해 정말 좋았어요. 지난해 이렇게 유형별로 보시면 펀드의 모든 유형이 플러스 수익률이었고 예. 그중에서 이제 순수 주식형 그리고 주식 혼합형, 주식형 혼합 펀드 수익률 보면 67%, 51% 정도 났으니까 사실 이런 수익률을 보면 그동안에 막 열심히 매일매일 데이트레이딩 하던 개미들이 아 이거 할 필요 없다 피곤하다 아, 이게 펀드 가입하면은 뭐 이렇게 돈 벌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매매하면서 지난해 어마어마하게 신규 펀드가 설정됐습니다. 그 데이터도 예 지표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지수를 담그고 있었다면 중국이 지수를 네. 얼마나 비트한 거예요? 그 30% 80% 수익이라면 지수를 한 4배 정도 비트한 거죠. 아 네 유능한 펀드 매니저네요. 네, 근데 그 이유도 이따가 좀 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다른 펀드들도 대부분 수익률이 좋은 게 특이한 점입니다. 왜 그렇죠? 다시 예. 공유하면 지난해 그 중국 공모펀드 신규 설정액 추이인데요. 크게 중국이 지난 한 세 번 정도의 펀드 열풍이 일었습니다. 예. 그때는 중국발 인프라, 그 코모더티 붐 때문에 시장이 좋아서 펀드 붐이 일었었고요. 15년 유동성 붐으로 펀드 붐이 한 번 일었고 2020년부터 지금 굉장히 길게 펀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펀드 붐 특이한 게 기간도 길고 펀드 들어오는 설정액 추이도 굉장히 꾸준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 1월 달에 한 달 동안만 4,500억 위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76조 원입니다. 한 달에. 와. 이게 모든 펀드도 아니고 주식형 펀드, 순수 주식형하고 주식 혼합형만 봤을 때 이 정도 들어온 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펀드 수익률도 좋아졌겠고 또 그런 말이 있죠. 이렇게 물이 넘치면 흐른다. 본토 증시도 사실은 약간은 과열 기운이 있었으나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온 펀드가 또 다른 현상을 만들어내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많은 본토의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강구통 순입 추이인데 네. 올해 1월 달에 보시면 2,600억 위안이 들어갑니다. 원화로는 44조 원. 본토에서 신규 설정된 금액이 홍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이제 업계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신규로 공모펀드 설정될 때 투자 가능 대상에 대상 자산에 홍콩 주식을 넣는 펀드가 유행이었대. 굉장히 많이 늘어났대. 그래서 예. 대체로 그렇게 해서 홍콩 편입 비중을 맥스 한 50% 정도 맞추는 그런 펀드들이 늘어났고 실제로 지난 1월 달에 보시면 이게 펀드 유입뿐만 아니라 본토에서 들어오는 개인, 사모펀드, 공모펀드 다 합친 거니까 사실 그것들을 감안한다면은 거의 정확하게 1월 달에 설정된 신규 공모펀드의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홍콩으로 들어왔고 예.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홍콩을 올해 세게 밀고 있는데 뭐 스마트머니에 제가 작성한 2021년 중국 경제 투자 전략 보시면 홍콩을 관심 있게 보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콩 주식을 사러 몰리는 펀드 투자자들 때문에 홍콩 주가가 올랐다는 그런 해석이에요? 1월 달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아웃퍼폼한 인덱스 시장이었습니다. 홍콩 시장이. 그리고 이 흐름이 지금 흔들리긴 하지만 반짝 한두 달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콩 시장에 대한 투자가. 예. 하필 왜 홍콩이냐고 물으면 어떤 답이 보통 옵니까? 중국에도 여러 시장도 있고 뭐 업종도 있을 텐데. 네. 홍콩이 전통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동안에 홍콩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디프레스되어 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홍콩 증시에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던 LDR 하이테크 기업들이 홍콩 시장으로 오기 시작해서 본토에서는 투자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하이테크 기업들도 홍콩에 계속해서 상장되고 있고 중국 본토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홍콩 금융 시장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는 차원이죠. 그래서 봤더니 홍콩에 밸류도 싸고 좋은 종목도 많은데 그동안 왜 투자 안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지금 위안화 강세 때문에 위안화 강세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본을 해외로 조금 더 예전보다는 나가는데 용이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을 타서 펀드도 지금 홍콩 투자 펀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는 개인들도 해외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외화를 1년에 5만 달러 정도 바꿀 수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해외 주식이나 해외 보험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중국에서 해외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관문이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거의 다 거쳐나가기 때문에 네. 홍콩 금융시장을 사실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 말았는데 시장이 뭐 시장보다 그렇게 퍼포먼스가 좋은 수익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장쿤이라는 매니저도 잘하긴 했지만 전체 펀드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일단 운영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이 돈이 들어올 때 운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펀드가 유입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사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쉽죠. 예. 네,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펀드 수익률이 급증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프로님 그 파오판이라는 얘기 혹시 3%에서 다른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신 적 있나요?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파오판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포옹할 때 쓰는 포자 안을 포자. 네. 그리고 탄은 단체할 때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다 이렇게 감싸 안는다라는 거죠. 예.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회자되는 말 중에 하나가 파오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오탄 투자, 파오탄 현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은 중국 기관 투자가들이 분산하지 않고 몇몇 굉장히 대형 우량주, 몇몇 종목에 다 압축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A 예. 펀드도 그러고 B 펀드도 그러고 C 펀드도 그러고 펀드를 까보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응 우량주로 다 똑같이 펀드 투자하는 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그걸 사고 네. 그 종목이 오르니까 펀드 수익이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제가 중국의 기관화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6년 4월 달에 규제 못해 기업 탐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하면 규즈모트는 전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런 종목이죠.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훌륭한 종목에서 제가 너무 관심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규즈모트가 한 230원, 40위안 할 때요. 지금 네.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2600위안 정도까지 갔습니다. 최근에. 10배 오르기 전이 몇 년 전이었다고요? 2016년, 4월 정도. 네. 근데 그때가 왜 기억이 남냐면, 그게 이제 중국에서 1위 증권사, 중신증권이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규즈모트에 그 기업 탐방 일정 잡아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오세요 해서 쇼핑을 한 건데 네. 그날 참석한 기관이 저를 포함해서 3개 기관밖에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그 기업 탐방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기 어렵고요. 너무 네. 많이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우리 그때 당시 그렇게 좋은 기업도 소외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중국 국내 그 매니저들한테 너네는 뭐 투자해? 그랬더니 소형주 투자하고 단기 투자 이런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소형주 작은 회사니까 올라갈 공간이 높은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러니까 뉴스나 이런 것들이 빠르니까 네. 그런 거에 대응을 해서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전략을 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 뭐 정보나 뭐 사실 기사도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 back to the basic으로 가는 거죠. 산업 분석하고 기업 펀더멘털 분석하고 캐시플로우 배당 보고 이제 10년 투자할 종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 본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료를 보내고 고객들한테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게 제 일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시기적으로 맞았던 게 그때 당시 이제 후강통이라는 제도가 2014년 생기고 또 2년 뒤에 청강통이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외국인도 다 저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겠죠. 예. 네. 다 대형 우량주, 장기 투자. 그런 종목만 쭉 사다 보니까 2017년부터 2017년에 시장이 거의 흔들리지 않고 쭉 올라가요. 그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네. 근데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중국 이제 기관들이 이거 봐라. 우리보다 수익률이 더 좋네. 제 기억하기로는 그때 이제 저희 그룹에서 판매했던 차이나 그로스 펀드가 1년에 한 6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네. 본토 펀드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았었죠. 근데 본토 매니저들 보더니 아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 그리고 중국 증권사에서도 이제 블루칩이라는 이름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뭐 용두주, 백마주 이런 말로 해서 분석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그런 종목을 사면서 예. 수익률이 좋아지니까 다른 기관도 또 따라서 하고 그래서 점점점 특정 종목에만 수급이 몰리는 그런 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최근에 파우트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중국 시장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대형 종목만 계속 사들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는 결국은 지수형 ETF와 크게 포트폴리오가 다르지 않고 그렇게 네. 되면 시장 비트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장만큼 오르겠으나. 그런데 시장은 20%밖에 안 올랐는데 중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대형 종목들을 담음에도 불구하고 뭐 7, 80% 수익을 낸다면 네. 뭔가 중국의 지수 관련주 중에는 안 오른 주식도 있고 저거는 안 오를 거라는 건 많이 다 아는 그런 주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이 그거는 그렇죠, 빼고 맞죠. 담았다는 얘기죠. 그게 네. 뭐죠? 네. 아까처럼 이제 지수랑 큰 차별 없다는 거는 사실은 동일 섹터별로 동일 가중으로 네네. 투자를 한 거고 이 파워탄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량한 기업들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초상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시누크라든지 에너지 기업 예, 예. 이런 기업도 되게 좋은 회사. 차이나 모바일도 좋은 회사고.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그로스도 낮고 뭔가 섹시하지 않다라는 거죠. 시총은 높으나 시총 비중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상해 종합 지수에서는 은행 비중이 뭐 30% 되니까 그런 종목들 하나도 담지 않고 은행 예. 부동산 이런 하나도 담지 않고 마오타이 같은 백주 그리고 잘 나가는 IT 기업 몇 개 한 50개 종목으로 다 압축하는 거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 똘똘한 것들 예, 예. 이렇게 하니까 그런 종목들만 계속 올랐던 거죠. 네.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 담는 그런 종목들은 다 유사해요? 네, 그래서 그 슬라이드도 준비했는데 예,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매 분기마다 공모 펀드가 이제 보유 종목들을 공개를 하거든요. 예. 작년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나열한 겁니다. 20개씩 귀지 못해 오량에 입신정리 한국에서 럭스쉐어를 알려주죠. 그리고 왕급 부동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항서제약, 이것도 제약주, 이것도 의료기기, 이런 기업들. 이렇게 네. 보시면 이름이 다 똑같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한국말로 안 바꿨습니다. 중국말로 봐도 똑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다 똑같죠. 항서제약도, 융기실리콘. 네. 예. 마우타이 오랑이는 계속 위에 있죠. 닝더슬다이는 한국에서는 CATL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디, 중국 중년. 자,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거를 숫자로 다시 차트로 그려버리면 이 차트는 뭐냐면 앞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가공한 건데 예. 모든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그리고 그 기관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0개, 20개들의 시가총액 그 비중주를 나타낸 거예요. 예. 보시면 10개 종목의 비중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20개 종목의 비중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핵심 종목들을 계속 편입해서 시가총액이 높아갈 수도 있고 포함된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더 오르기 때문에 전체 포트에서 시가총액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또 많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파우탄 50지수라는 건데 이게 국내에서 만든 겁니까? 중국 국내. 중국에서? 중국 증권사가 네. 이제 만들어서 파우탄 현상을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제작하는데 예.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분기 말 중국 공모펀드는 분기 말 기준으로 2월 15일에까지 이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공모펀드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상위 50개 종목으로만 매 분기마다 리밸런싱 해가면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성과를 모델로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그렇게 50개씩 해서 이거는
50개를 뽑은 다음에 그 종목들이 시가총액 가중으로 지수를 만든 거고, 예. 이거는 동일 가중으로 지수를 만든 겁니다. 2010년은 1000으로 봤을 때, 자, 이거는 1200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동일 가중도 6000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에 상해 종합지수는 두 배도 안 됐죠. 네. 자, 이렇게 지나고 놓고 보면은 돈 벌기 참 쉽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그러네. 뭐 했는데. 이거는 다 공개된 자료이고, 공개된 자료를 따라하기만 해도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중계 기관화 장세가 2017년부터 나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계속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2017년에 기관화 장세, 대형 우량주 장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진 거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중국 이제 그 펀드플로우나 이제 수급 상황에서 이 핵심 우람주에 대한 쏠림 현상은 기관들한테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나서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에 편승하는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하고 주가가 오르고 펀드 가입해서 그 주식을 또 사고 또 오르고 이걸 보니까 개인들도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마치 이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듯이 네. 그런 투자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좌측에 있는 숫자는 중국 주식시장 전체의 신용융자 금액이에요. 예. 대략 1조 5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이게 하나로는 260조 원. 예. 그렇죠? 빚으로 투자하는 데 260조 원. 한국이 한 20조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 금융시장이 한국보다 한 10배 정도 크기 때문에 뭐 이게 엄청나게 큰 한국과 비슷한 정도로 빚을 많이 쓴다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은 좀 전에 보셨던 그 빠우탄 종목 중에서 마지막 4분기에 빠우탄 상위 10 종목들의 이 종목들도 분명히 이제 신용을 써서 매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 그 신용 합계 금액과 이 전체 신용융자의 그 비율, 그 비율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이 작년 4분기 계속 작년 12월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비율 자체. 그러니까 전체 시장도 빚으로 투자하는 게 늘어났는데 개인들도 아, 이 파워턴에 포함된 종목들이 좋다는 걸 알고 더 큰 그 규모로 신용을 일으켜서 매수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주식시장 그중에서 특히 몇몇 우량 대형주를 계속해서 상승시켰던 주요한 원인이 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 준비하신 내용 있겠지만 중간에 짧게 질문만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뭐 2018년 이 무렵에 펀드 열풍도 불고 그 펀드라고 하는 게 넣는 종목들이 뻔한데 네. 심지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수까지 나왔는데 그럼 펀드 가입액 늘어나는 것만 보면 저게 오르는 게 눈에 보였는데도 이제 못 먹었잖아요. 저는. 그렇죠. 번 사람도 있고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항상 이게 뒤늦은 사람들의 뻔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도 뭐 펀드가 계속 유입되기만 하면 저 흐름이 초기부터 네. 못 참가한 게 아쉽긴 하지만 뭐 달라지겠어? 뭐 지금도 그럼 늦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조심해야 될 거는 뭡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좀 보면서 해야 될까요? 예. 네, 이 자료를 준비한 거는 사실은 이제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측면도 있고요. 예. 수급 상황이 좋지만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한 산업이나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고 그 쏠림을 활용한 예. 레버리지 투자가 있다는 것은 수급적으로는 약간은 리스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 예. 이게 정말 건전한 상승 그리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면 이전에도 분명히 중간중간 출렁임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이런 소위 말하는 대형 우량주, 파우턴에 포함된 대형 우량주가 반등할 때 가장 세게 치고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최근 며칠 보시면 최근 한 열흘만 놓고 보셔도 중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CSI 300 지수 내 섹터별로 봤을 때 네. 가장 많이 떨어진 섹터가 필수 소비재, 마오타이 같은 백주가 들어있는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예.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섹터들이 사실 중국에서는 지난 2, 3년간 거의 불패 신화로 올랐던 섹터들입니다. 네. 예.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면 반등할 때 이런 종목들이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 며칠만 놓고 봤더니 여전히 흘러내리더라고요. 지금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많이 집중적으로 샀던 이런 패턴은 조금 바뀔 수 있다거나 혹은 이런 패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펀드가 유입되니까 네.
빠오탄이라는 현상 자체는 유지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종목 구성은 조금 더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아, 펀드 네. 매니저들이 그걸 바꿀 것이다. 흔들리기 시작했으니. 네. 이번에는 왜냐하면은 네. 이게 한번 레버리지가 많은 종목은 한번 크게 밀리면 그게 레버리지 다시 디레버리징 되면서 주가를 재차 하락시키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한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빨리 빠져나가서 네. 다시 만들고 있을 테니. 네네. 그 종목이 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약간 뭐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약간 뭐 약간 리스크를 봐야 되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예예. 예.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리스크가 있고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수급은 펀드 플로우는 전체 예. 시장 흐름을 바꾸지 못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예. 예. 예. 수급이라는 거는 사실 후행적인 지표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의 한 방향성을 가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어떤 그런 분기점에서 이제 바뀌는 그런 현상 같고. 다만 이제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투자자로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하락을 봤을 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변할 네. 것 같은지.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고 있고. 예. 인플레 수준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쪽에 수혜를 받는 산업이나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점차 변경해 나가야 된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중국 기관도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증권사 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국의 네. 기관 투자가들, 즉 펀드 매니저들이 어떤 네. 종목으로 움직일 것인가는 움직여보고 나야 이제 우리가 뒤늦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뭐 맞추자는 건 무리한 일이지만 현지의 네. 분위기를 보면 대충 이런 거 좀 눈여겨보고 있겠네라고 하는 추측할 수 있는 뭔가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네. 주가에서 먼저 나오고요. 예. 이번에 하락 장세에서 사실은 에너지나 소재, 금융 같이 리플레이션 플레이에서 유리한 종목들은 사실 시장 때문에 상당히 아웃퍼폼했고 예. 에너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기록했죠. 그리고 자료 화면을 잠깐 더 같이 네, 보시죠. 이거는 이제 CSI 300 지수 섹터별로. 이익 추정치입니다. 이익 추정 EPS의 네. 변화가 지난 4주 전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어떻게 이익 추정이 변화하고 있는지 이걸 보시면은 에너지들의 시각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는 에너지나 경기 소비재, 소재 쪽에 이익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 기존의 강세였던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쪽은 약간 이익 추정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추정이라는 게 꼭 맞게 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이걸 수긍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그렇겠죠. 방향이 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번 하락장이 엄청 큰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그런 단초가 됐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예. 과열됐던 한쪽으로 쏠리면서 나타나면서 올랐던 과열 현상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다시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갈 수 있는 재정비 시간 정도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여주신 이 표에서 빨간색 봉이 높은 업종들 왼쪽에 있었던 업종들이 사람들이 네.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담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현재로서는 업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펀드가 선전했던 이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그게 그리고 얼마나 그동안에 좋은 기회였는지 설명해 주셨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게 흔들림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새롭게 펀드들이 담는 종목들을 뭐 길목 지키기라든가 최소한 관찰을 통해서 그 변화를 네.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셨네요. 네. 자 오늘도 좋은 공부 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워 되십시오. 예 미래에셋대우 상해연구소의 이인구 소장이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